이렇게 다섯 분께서 경성 크리처 시즌 2 주역분들이 무대 위에 함께 하셨는데 우리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경성 크리처 시즌 아니요. 예예. 네. 아니 좋습니다. 예. 아, 경성 크리처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 연출을 맡게 된 정동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은 또 안 일어나도 이상하죠. 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경성 크리처 시즌 2에서 승조 역할을 맡은 배현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무생 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성 크리처 시즌 2에서 크로코 대장 역을 맡은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소희 씨. 이렇게 되면 박서준 씨는 이제 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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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 씨. 네, 안녕하세요. 경성 크리처 2에서 윤채용 역할을 맡은 한소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서준 씨. 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경성 크리처 시즌 2에서 장호재라는 인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경성 크리처 약 8개월 만에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온 소감? 촬영이 끝난 지는 이제 좀 시간이 됐다 보니까 좀 실감이 좀 사실 안 나죠.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고생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또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힘들지만 재밌게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시즌1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소희 씨는 다시 돌아온 소감 어떻습니까? 저도 촬영 끝난 게 좀 오래돼서 되게 이제 드디어 경성 크리처 2가 세상에 나오는구나 싶기도 하고 시즌 1 때는 이제 서준 선배님이랑 둘이 했다면 이제는 뭔가 선배님이랑 이제 현성 씨랑 같이 하니까 뭔가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이무생 씨, 새롭게 합류하게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자꾸 이럴 거예요 정말? 아니 이상하게 유산소가 되는 네. 느낌이에요 이 제작 발표에는. 네, 일단 되게 설레요. 제 마음을 이렇게 일어서게 하네요. 두 분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너무 행복했고 또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요. 시즌 1부터 예, 그걸 더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즌 2에서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투입이 되었는데 우리 감독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이런 자리 그리고 우리 현성 씨도 옆에 있지만 오늘 모두가 다 즐겁게 이 순간을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예, 왜냐면 이제 또 시즌 2를 선보이기 바로 전에 또 이렇게 제작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점에 이끌렸나요, 이무생 씨는? 저는 사실 시즌 1의 어떤 그 웅장한 스케일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네. 탄탄한 스토리. 근데 시즌 2는 그것을 넘어선 더욱더 확장된 스토리 그리고 거침없는 어떤 전개에 저는 매료당했어요. 네, 대본을 보고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세계의 그 막으려는 자와 또 이 장악하려는 자 간의 그런 어떤 싸움이 긴장감 있게 그려지거든요. 네, 저도 그런 세계에서 새로운 인물이 되어서 함께 하고 싶었어요. 저 지금 마치 강은경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전화로 얘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배현성 씨,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게 되셨는데 소감과 함께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도 좀 여쭤볼까요? 저는 우선 이제 강은경 작가님과 정동현 감독님이 함께 하시는 작품이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디션을 보고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선배님들이랑 같이 촬영해서 너무 행복한 촬영이었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습이랑은 조금 다른 색다르고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현성 씨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습이랑 되게 흡사한데 이번 경성 크리처 시즌2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